요한 3서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전후로 보시면 됩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요한 3서입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옵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이곳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은 이제 요한 서신 중에서 요한계시록을 빼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중에서 요한 3서를 읽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 요한 3서는 요한 서신 중에서 편지 형식을 잘 갖추고 있는 그런 서신이고요. 요한 1서가 공동체에 공적으로 보내진 서신이고 요한 2서는 공동체에 이제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이라고 본다면 이 요한 3서는 개인에게 장로 가이오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서신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긴밀히 그 사람에게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글로 적어서 보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바로 그런 취지에서 이 요한 3서는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이고요. 이 요한 3서의 구성을 잠깐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문안 인사 서론과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런 행함을 칭찬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그게 1절부터 4절이고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전도자를 후대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전도자를 후대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9절부터 11절에 있어서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들어서 그의 악행에 대하여 책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반면에 12절에서는 데메드리오라는 성도의 그 선행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그런 내용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고 또한 마침 인사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1절부터 4절에서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에 대하여 칭찬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편지의 수신자인 장로 가이오에게 편지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편지를 가이오에게 쓸 때 사도 요한께서는 너무나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에 성도가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에 감격하여서 칭찬하는 내용을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먼저 그 행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칭찬을 할 터인데 이 사도 요한께서는 너무나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에 기뻐서 먼저 칭찬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먼저 칭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주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순종하여서 이런 칭찬을 들으시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가이오라는 장로는 신약성경에 한 네 번 정도 이름이 언급되는 물론 이제 사람이 다 다르지만 네 번 정도 이렇게 이름이 언급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그 고린도전서 그리고 로마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가이오라는 장로는 고린도전서 1장 14절 그리고 로마서 16장 23절에 등장하는 동일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할 때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했던 그런 귀한 장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 장로에 대한 평가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 14절이나 로마서 16장 23절의 말씀을 들어서 보면 성격이 진실하고 신앙이 돈독한 그런 교회 지도자로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평판도 매우 좋았던 그런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사도 요한께서는 신앙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로 일하는 중에 가장 기쁜 일을 표현하는 것인데 가장 기쁜 일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에게 가장 기쁜 일은 바로 말씀대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을 배운 바대로 교인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그 기쁨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 행위의 당사자에게는 칭찬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러한 기쁨이 과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에게만 그 기쁨이 국한되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도의 기쁨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헤아릴 수 있어야 되냐면 그 복음의 주체 되시는 그 주님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그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 가이오와 같이 행하는 그런 진실한 모습이 저와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행동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들어왔냐 하면 5절 이하부터 이제 말씀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하여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죠. 5절에 보시면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사도 요한의 시대에 각지를 순회하면서 순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도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근데 이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행할 때 지금처럼 뭐 호텔이나 이런 숙박시설들이나 식당들이 잘 되어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그 순회 전도자들을 잘 섬겨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명의 복음 전도자들을 선대하여야 할 부분이 교회나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책임이었다라는 것을 언급해 주는 것이죠. 이런 일이 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6절의 말미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기도를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있을 때는 숙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떠날 때는 여비를 충족시켜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6절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일들이 어떤 것이냐면 7절과 8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 영접하는 것은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회 선조자들을 섬기는 것이, 바울사도도 물론 이제 본인이 장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했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누를 끼치지 않게 하여 스스로 자급자족 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을 잘 보았습니다. 저희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순회 전조자를 섬기고 돕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런 일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8절 말미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해주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매년 6월 되면 선교의 달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특강 강사님들을 모시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모셔서 선교 보고를 듣는 것, 이런 것들이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고, 특강이나 이런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도 하고 이런 시간과 재물을 쪼개어서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5월에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기회를 받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는 그런 귀한 기회다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함께 하는 자로서 방관자나 방청객처럼 삼자적인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어서 시간을 쪼개서 참여하시고 재물도 또한 이렇게 헌금으로 드려서 선교사님들이 일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돕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할 때 9절 이하부터 나오는 이런 사람도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시에 교회 지도층에 있으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였던 것이고요. 그는 주님의 일을 순전하게 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생색내는 감투쓰기를 좋아하는, 감투쓰기를 좋아하고 당신이 최고야? 잘했다고 칭찬받는 일에 이렇게 더 몰두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색내는 일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그렇게 이제 그냥 그렇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10절과 11절에 이렇게 10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악한 말로 비방하고 대항했던 모습도 보이고요. 이렇게 복음 전하는 순회 전도자를 섬겨야 함에도, 그것이 또한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나가서
본인도 하지도 않고 또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접대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오히려 그런 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추방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절 초두에 보시면 요한 사도가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이것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은 요한 사도가 디오드레베의 악행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단지 사도 요한의 말로 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오셔서 각 성도들의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전하게 순종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저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11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권면하시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디오드레베의 반면에 대조되는 사람이 12절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죠. 이 데메드리오는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은 그런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 말씀은 데메드리오를 아는 지인들로부터 신실한 자다, 성실한 자다, 신앙에 순전한 자다 이런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사도와 에베소 성도들이 증언해 주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다 하면 이 정도의 신실함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성실함을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대로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은 선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안에서 이렇게 선한 사람이다라는 증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함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본다면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는 이렇게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그런 사람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섣불리 또한 판단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단지 저희가 기억할 것은 그런 행위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말씀 따라가는 선한 것을 본받는, 그래서 진리 안에서도 신실한 자다 이렇게 증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실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것이고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여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제 결론적으로 13절부터 15절의 말씀에 있어서 사도 요한께서 13절에 있는 것처럼 쓸 것이 내가 편지로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고 얼굴을 보고 얘기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친구라고 칭하면서 평강을 기원하는 말로 서신을 마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저희가 이제 오늘 요한삼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주어진 시간을 살면서도 당장의 급급함에 그쳐서 성도다 하면서도 주님의 재림의 준비를 성실하게 또한 말씀 따라 순전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가면 이라는 말씀과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미에 있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종말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살펴보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 내가 가면이 사도 요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 11절의 말씀처럼 악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우리의 논리에 더 맞을 수 있지만 11절의 말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생각하고 사도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을 뵙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영혼을 품고 사는 성도로서 오늘 말씀처럼 복음 전하는 자들을 성실하게 섬기고 이렇게 헌신한 교회를 또한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성도다 하면서 이렇게 작은 마음을 가지고 행하지 말고 자기 위주로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지 말고 성도라면 넉넉하고 품격 있게 주님의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런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섬기며 기쁨을 나누는 삶이다라는 것이고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런 행함조차도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성실하게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라고 저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성실하게 준비하는 삶을 현재의 삶에서부터 성실하게 살아서 주님 오실 때 장로 가이오가 사도 요한에게 칭찬받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는 그런 주님의 바람을 잘 풀어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살리시기를 기원하고요. 그런 삶을 살 때 일단 주님께서 친구다 이렇게 칭하시면서 저에게 평안한 평강의 마음을 또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며 사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발딛고 성도로 살아갈 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사도 요한의 기원대로 진리의 말씀의 증거 안에서 거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투하는 교회로 양과 염소가 혼재하는 가운데 아무쪼록 선한 것을 본받는 자로 살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다라는 칭찬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삶의 무게로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사랑과 위로를 기억하며 주어지는 삶의 정황 안에서 평강을 잃지 않고 성도로 꿋꿋하게 주님만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훈받은 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앞장서서 일하시는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각 교역자들을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8월 초에 있을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 수련회를 통하여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성경 공부를 붙잡아 주시고 바른 진리를 배우는 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열심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 중에 연약한 지체들과 병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기도할 뿐이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힘을 내어 성도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구에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